예전에 김밥을 사주셨어요. 하지만 먹고 자지 않아. 내일 아침에 먹을 거라고. 쉬기 전에. 김밥도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. 까먹었어요, 미리. 내일 김밥 가져가면 맛있겠다. 이것만 사면 한 3, 4천원 나왔을 것 같은데. 오빠들 거 다 사가지고 7천원 넘게 나왔어. 이런. 그래서 오늘도 언박싱. 제가 원하는 건 요 이빨 요정인가? 맞나? 악어를 원해요. 까볼게요. 어림도 없지. 바로 파자 못 잠고 나와보니 내가 원하는 거 뽑지 못했어. 돈 낭비 같아서 여태까지 사고 못 사고 참다가 결국 깠는데 하자마자니 나름 귀여우니 봐준다. 마니야미랑 맛있다. 받고 싶었는데 하자마자 한 거. 그래도 나온 게 좀 어려운 건가? 초록색이? 모르겠어. 단봉대들이 진짜 안 나온다고 하던데.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색깔만 다른 걸 수도. 아침에 싸주신 김밥 급하게 사주셨어. 엄마 깜빡하고 해물 안 넣었대요. 어쩐지 어제 맛이 좀 예민하더라. 조주리라는데 양이 꽤 많죠? 먹고 소풍 나오는 것 같아.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. 다 먹고 초코우유 맥 콜라 남은 거 좀 먹어야지.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1번 돈 낭비만 하면 안 되는데. 아니 어떻게 이걸 안 살 수 있어. 사야지 그쵸? 너무 귀엽다 진짜. 애기 아보카도. 밥이 이거밖에 밥솥이 없어서 딱 한 사람 먹을량. 반찬도 없어서 그냥 햄에 계란 스팸구이 그래도 그나마 있어 다행이고 케첩은 없지만 계란 이렇게 해서 계란 볶음밥 마냥 그래도 그나마 먹을만한 게 있어서 먹는다. 에휴 내 신들의 팔자야. 이 통기한 이틀 지난 건데 먹어도 될까요? 아무도 안 먹으니 내가 먹어야지. 상하면 배탈 나면 되지. 뭐 방금 벌레 지나갔어 내 카메라로. 의시러. 핸드폰 카메라로. 의시러. 햄버거 사줘서 감자튀김. 난 살찌는 것만 먹는다.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.